밥을 뭐 먹지? 아 어제 돈까스 먹었어. 묵밥이야 저. 아 누나 맨날 먹방 하려면 살 어떻게 빼려고 이러는데. 아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왜냐면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진짜로. 중국집 먹어야겠다. 아 내가 중국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살찌나 봐요. 중국집에 그거 어때? 짜장면이 끌려. 짜장면 먹어야겠어. 주문 만운순. 천안문? 천안문 여기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나? 짜장은 역시 천안문이라는데? 오케이. 천안문에서 그러면 짜장면. 간짜장. 1인 세트 메뉴는 없나? 짬짜면 있네. 탕짜면? 오케이. 아 밥도 먹고 싶은데? 아 세 가지가 있는 게 없나? 다 먹고 싶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했어. 짜장면을 하나 시킨 후 복탕면을 먹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다 먹을 수 있잖아. 볶음밥 탕수육 취소됐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짜장면 그리고 군만두 먹방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짜장 비비는 게 이렇게 맛있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밑에 있는 소스를 다시 위로 올려야 돼. 인정? 그럼 밑에 있는 소스까지 다 먹어버려야 되거든.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맞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진짜 맛있네. 이게 미끄러지는 젓가락이네. 그래서 조금밖에 안 집어지네. 아, 마니스 집어줬으면 좋겠고. 아, 젓가락 바꿔야겠다. 아, 오늘 짜장면이 왜 이렇게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제부터. 어제 새벽부터. 그래서 어제 새벽에 시켜 먹으면 살찌니까 다 참고 지금 먹는 거예요. 헐 벌써 다 먹었어. 아 슬프다. 벌써 다 먹었어. 공깃밥 가져올까? 아 공깃밥이 없어. 아 맞다 저희 집 공깃밥이 없어요. 햇반이 까비. 진짜 맛있어요. 존맛탱. 군만두 식으면 느끼하지 않냐고.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한 거 잘 먹거든요. 다 먹었다.
맛이다. 맛이야.